아내가 가을에는 감을 꽃감을 깎아야 또 가을 정취가 난다고 바쁜 와중에 옆에 올해 농사도 제대로 안 지었는데 감 따러 가고 있습니다. 풀도 별로 못 치고 지금 땅이 완전히 난리입니다. 감나무 밭이 아니라 감나무 나대지입니다. 나대지. 풀을 베어야 하는데 거의 풀을 베지 못한 상황입니다. 아내가 감을 따고 있습니다. 그래도 농약은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쪽은 감이 조금 그래도 많이 붙어 있네요. 꽃감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T자로 꼭다리를 지금 딸 때 가위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T자로 자릅니다. 그래야 실로 묶을 때 편합니다. 제가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가장 먼저 심은 게 이 감나무인데요.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많이 컸긴 했습니다. 그러나 집을 짓는다고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감이 그래도 많이 열렸네요. 키가 작은 걸 골라가지고 깎으려고 지금 아내가 감을 고르면서 따고 있습니다. 오, 단감나무. 아, 여기는 단감나무네요. 단감이 좀 많이 따먹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. 이쪽은 풀을 안 베어가지고 거의 정글입니다. 정글. 어떻게 너무 바빠서 지금 풀을 못 베고 있습니다. 이쪽에는 정글 됐습니다. 정글. 감을 이렇게 따왔네요. 아내가 이렇게 또 감을 깎아서 달아보니까 가을에 정취가 좀 느껴지네요. 이렇게 아궁이에 또 불을 지펴야 오늘 따뜻한 황토방에서 내일을 위해서도 편안히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깨도남이었습니다.